이런 식으로 그냥, 아, 그, 장미를 놓고 그랬지만은, 너무 장미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장미의 기본적인, 그, 한 개, 두 개, 이쪽에 이제 약해지는 덩어리 하나를 이용해가지고, 크게 컴포지션을 잡았고, 그 다음에, 그, 나무가 아니고, 그, 줄기의 형태를 빌어가지고, 이렇게, 저기, 저, 뭡니까, 이게, 가지처럼 이렇게 넣어서 이 화면을 그냥 구성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뭘 그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화면을 어떻게 즐겁게 하느냐, 이런 생각만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뭘 이렇게, 그, 사실은, 막,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도 어렵지만, 이렇게 그리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막상 이렇게 보면은, 누구나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시범을 보이는 거는, 그냥 편하게, 작업을 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니까, 요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한번 해서, 그냥 그리시라는 거. 어떤 식으로도 그래갖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인터넷 상으로라도, 선생이 하나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 어떠냐. 내지는 또 뭐, SNS, 페이스북이라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집에서 그냥, 놀이처럼 이렇게 그린 것도 한 번씩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의 반응도 이렇게 보는 거. 그러면서 공부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한여름인데, 여름철에는 집에서 먹는 과일도 많고,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거를 정확한 형태를 떠가지고, 그렇게 그림 하나 그리려면은 참 배우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숭아를 한 개를, 즉석에서 그냥 물감을 주로 이용해가지고, 복숭아 한 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수채화기 때문에 유화처럼 뭐 깊이 있게 안 해도 그냥 가볍게 이런 식으로 한 개만 그려도 되고요. 색깔도 조금은 지나치게 뭐 어떤 형식에 구애 없이 그냥 색깔도 이렇게 그리고 이런 선들도 이렇게 남아도 수채화로서는 즐겁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구도를 잡아서 나중에 뭐 그런 설명도 하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은 한 개만 이렇게 그려놔도 되고요. 그다음 한 개만 할때참 어렵습니다. 뭐든 다 단순해지는 것이 참 어려운데 이게 요걸로서 이렇게 끝내면은 한 개가 그냥 그 습작이 되지만 요게 작품이 될락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한 개로 갖고 뭐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럼 여기 또요 비슷한 너무 쉽게 그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쓱 발라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용해서 이게 종이가 이게 물이 뭐 흘러내리고 즐겁잖아요 그죠? 형태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그냥 이렇게 했다가 복숭아에서 느껴지는 가운데 어떤 이런 형태들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고 색깔도 거기에 맞게 참잘 이용하고 이러면은 그냥 이거를 따듬으려 그러면 형태가 또또 이상해지고 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림자 처리를 안 해서는 관계없지만 그림자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화면에서 그림자 처리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번 또, 한번 맹글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여기에는 또 조금 저거는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네. 요거는 원래는 다 의도를 가지고 구도를 잡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할수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런 게 어려우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거 이제 살짝 붉은색을 가운데다가 살짝 올리면서 이제 그 복숭아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을 조금씩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이렇게 이게 그냥 그 너무 밀도를 줘갖고 이렇게 안 해도 수채화로서 이런 어떤 즐겁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볼수 있다. 그리고 그림자 이런 것도 지나치게 보기에 안 만들어도 이런 식으로 맹글어 가지고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떼국 같은 걸로 가지고 화면을 조금 더 한번 무채색 톤으로 할까요? 이거는 이제 그 뒤를 약간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넣어주느냐 하면 그림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자를 안 했으면은 그냥 평면의 종이 위에 하나의 그냥 공중에 널어놓은 평면화처럼 해도 되는데 그림자를 했다라는 거는 바닥이 있다는 거, 바닥이 있다 하는 거는 거리와 공간을 생각하고 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물체에 뒤에 배경에 선이 좀 묻혀도 크게 신경 쓸거 없고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바닥이 너무 이제 하얗게 보이면 가볍게 한번 이렇게 좀 눌러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선들도 선이라든가 이런 터치도 너무 이 화면에 이 물체하고 따로 떨어져야 되는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색을 또 조금 대비를 이용해서 좀 강하게 쓰셔도 돼요. 좀 이따가 이제 복숭아 이걸 하나 더할 건데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하고 싶으면 조금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도 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전체적인 어떤 느낌 위주로 가볍게 톡톡톡톡 쳐 들어가는 이런 그림을 그려도 전혀 관계가 없다. 실제로 나중에 알고 보면 그림은 이제 구성인데 구성. 어떻게 앉히느냐, 어떻게 화면을 즐겁게 하느냐, 이런 거지. 이걸 어떻게 막 복숭아처럼 그리냐 이런 것에 너무 신경을 안 써서도 즐거운 그림은 될수 있다.